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마루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도쿄에 거주하면서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해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일본 정부 관광국과 함께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일본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먼저 본 강연의 흐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줌으로 진행되는 영상 제작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팁을 알려주는 1차 강연을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행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차 강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의 발표회를 실시합니다. 뭐 발표회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이 될 거예요. 먼저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3년 동안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서 저의 일본 생활을 영상으로 남겨왔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현재는 여행 영상을 포함해서 일본과 관련된 각종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총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컨셉에 따른 영상 촬영법. 두 번째,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영상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보정법, BGM 고르는 방법 같은 각종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행 영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PB 영상, PPL이나 브랜디드 같은 광고 영상도 있죠. 제가 제작한 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고치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이 영상인 유명 관광지와 음식, 숙박업소 등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압축해둔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상 브이로그인 카와고의 영상은 정해진 제작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100% 어필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PB 형식인 교토와 홋카이도 영상은 예술성을 강조하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 제작 자체에는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도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맥과 윈도우에서 모두 호환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종 TV 예능에서 편집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PD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확한 컨셉 설정과 시놉시스의 작성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편집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왁자지껄한 예능 형식의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쁘고 평화로운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같은 영상이라도 색 보정이나 BGM, 자막 폰트만으로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편집에 활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누구나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지금은 제 직업의 일부분이 됐기도 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된 기회로 강사라든지 모델, 작가의 업무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일본 생활을 예쁜 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키워서 일본의 다양한 매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